안녕하세요. 또 다른 라티오스를 잡는 과정이 담겨있는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에 제가 라티오스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곧바로 또 다른 라티오스가 나와서 이것마저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에 보이는 것처럼 전설 포켓몬과 싸우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티오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라티오스가 이제 성장을 다하면 이제 제가 컨트롤하는 제크론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티오스가 기술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크로스 선더로 라티오스의 공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파피코리의 공격도 피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라티오스를 세 번의 크로스 선더로 피 반절까지 남겼는데요. 피 반절이 닿았으니까 이제 라티오스의 방어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격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데미지를 지금 많이 받았는데 다른 포켓몬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기라티나로 바꿨는데요. 기라티나로 바꾼 이유는 기라티나가 섀도우 다이브 할 때 땅 밑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 땅 숨어 있는 동안에는 공격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반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라티오스를 쓰러뜨리고 라티오스의 두 번째 장난감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라티오스 장난감 얻어보니 파워가 3062로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마리의 라티오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디오에 녹화를 안 했고요. 그래서 세 마리의 라티오스 중에서 제일 약한 라티오스로 나왔어요. 기술은 사이코 키네시스하고 모든 스탯 방어를 해주는 신비의 부적이 두 번째로 기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티오스로 바꾼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그 두 개의 기술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은 라티오스가 나타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쓰는 기술은 신비의 부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코키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사이코 두 개의 기술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비디오를 종료하겠습니다.